너무 덥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기들에게 전해도하는 스쿨스타 패스. 이제 벌써 8번째 시즌이 왔습니다. 지난달에도 정말 좋은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일단 패스 아이가 말도 안 된 쿨 딜러도 나와가지고 이번 달도 나오기 전에 많은 관심을 모았어요. 이번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어요. 패스 아이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또 어피 카드가 진짜 답이 안 나와. 말이 안 돼요, 진짜. 오늘을 스쿠스타 패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차를 하기 전에 이번에 나온 카드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SR부터 설명드릴게요. 이제 SR 브라이스트 멜로디 루비입니다. 브라이스트 멜로디 루비. 참고 SR은 의상만 따로 소개할게요. 성능은 사실 UR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니지동의 카나타 마칭 하모니로 나왔습니다. 마칭 하모니 의상은 이제 다음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트럼펫인가요 이게? 각성할 때 이제 트럼펫 모양 이런. Wall talking back is a mess. But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이렇게 SR로는 루비하고 이제 카나타 이렇게 두 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UR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뮤즈에서는 린이 나왔습니다. 뮤즈에서 린이 나왔는데요. 폼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폼입니다. 일단은 성능을 먼저 살펴보면 어필력이 일단 1886까지 올라가고 테크닉도 11800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특기가요, 자신 어필의 40%만큼 다음 SP의 데미지를 이제 증가시켜주는 특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성은 이제 같은 학년 멤버의 어필 5.2% 증가. 라이브 스킬은 AC 시작 시, 어필 찬스 시작 시 35% 확률로 5노트 동안에 같은 속성 멤버의 SP 게이지 획득량을 24% 올려주는 카드네요. 전반적으로 패스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구성은. 이제 동학년 제한의 개성이 좀 약간 걸리긴 한데, 그리고 카린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상위 호환으로 평가받는 카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나마 테크닉이 조금 높다는 게 이제 좀 위안에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메인들로 이제 활약하고 있는 이제 쿨마키하고 요시코를 가지고 있으면 한번 같이 활용해서 써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폼 린이 되겠고요. 의상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뒤에는 꼬리가 좀 달려있네요. 이런 식으로 꼬리가 달려있고. 네, 이렇게 의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생각만 하더라도 너무 잘 나왔다 이거는. 자, 이번에 가장 뜨겁게 달궜던 커뮤니티 사이트를 뜨겁게 달궜던 치카쿵 서머 치카입니다. 타카미 치카 볼티지 속성의 퓨어로 나왔고요. 일단은 어필이 13,770. 아니 패스 아이가요 13,200이었어요 이제 그것도 전 카드 어필 중에서는 세츠나 다음으로 가장 높았는데 나온 지 얼마 됐다고 그걸 또 밀어냈습니다. 일단 테크닉도 꽤 높네요. 1700까지 올라오고요. 이제 특기를 보면 이제 같은 학년 멤버를 3노트 동안 획득 볼테이지 10%를 이제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개성은 이제 같은 작전 멤버의 어필 7% 증가. 그 다음에 라이브 스킬은 작전 변경 시 5% 확률로 자기 어필의 60%의 볼티지를 획득할 수 있네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높은 스탯이에요. 정말 높은 스탯이고
동작전 내 어필 개성도 갖추고 있고요. 테크닉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평타 기대값에서 세치다를 이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패스 요하고 이제 페어 짜면 퓨어에서는 정말 날라다닐 것 같아요. 세치다 못 뽑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희망과도 같은 카드인 것 같아요. 저도 없거든요, 지금. 저도 없어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갖고 싶습니다. 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간 요우 페어랑 이제 의식을 해서 그런지 약간 수영복 차림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치카쿵 서머 치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총 4장의 카드가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팩 같은 경우에는 UR이 총 76종, 그 다음에 SR 72종, 레어의 비율은 63종이 이번에 나왔고요. 이번에 신패스로 나온 치카하고 린, 린이 각각 0.5%씩 해가지고 1%. 9패스로 나온 나머지 16종의 카드가 0.054%씩 해가지고 0.864%. 나머지 이제 통상 UR이 3.136%입니다. 이제 제가 패스 카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카드는 나와도 좋지만 패스 치카하고 린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두 개의 카드를 한번 목표로 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장의 카드를 일단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어떤 카드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색. 일단 첫 장은 슈퍼레어 두 장 일단. 네, 슈퍼레어 두 장이네요. 자, 첫 장은 패스루비. 이번에 나온 브라이스트 멜로디 패스루비고요. 두 번째 장은 카나타. 그 다음에 마키, 리코, 그 다음에 세츠나, 요우, 베르데, 아유무, 호노카, 요시코가 되겠네요. 일단 빠르게 SR은 일단 한 장 먹고 시작한 것 같은데요. 시작은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똑같지 않나 이거? 나 첫 장은 리코, 네 노조미, 아유무, 리코. 치카. 그 두 번째 SR은 이제 아이, 아유무, 우미, 니코, 치카. 네, 이렇게 뽑았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UR은 한 장도 안 나왔고요. 그래도 슈퍼레어 카드 한 장이 일단 나왔어요, 더. 조금씩 오르고 있어. 자, 호노카. 자, 카린. 요. 카린. 마키. 자, 카스미. 코토리. 카나타. 아이, 그리고 마지막은 요우. 일단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이제 절반 지났는데. 와, 진짜 얼마만이야. 패스에서 진짜 얼마만이야. 얼마만에 보는 거야 이거. 아, 제발 가겠습니다.
저 스타트까지 바뀌면 이렇게 두 장이 뜰 수도 있어요. 네, 꽤 좋게 떴네요. 일단 첫 장은 오 루비 이번에 패스 루비 한 개 돌파 시켰네요. 자 다음은 제발 마리가 네 마리 되어있네요. 그 통상인 것 같아요 마리. 네, 통상 마리입니다. 이제 세츠나 아직 한 장 남았죠? 그다음에 하나요. 오 신카드 네, 좋아요. 가나타 그 다음인가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자 마리 아 그 다음이네 맞아 여기네. 오 마키 신카드 오 신카드 많이 뜨는데 지금. 자 가겠습니다. 니코, 아, 통상이에요. 네, 통상 니코. 그 다음에 다이아. 그리고 마지막은 마리. 오, 그래도, 오, 지금까지 패스한 것 중에선 제일 잘 떴어요, 지금. 제일 잘 떴어요. 이제 두 번 남았는데 가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제발 갑시다. 어 제발 아, 한 장이구나. 아, 네, 한 장이네요. 이제 가끔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두 장이. 일단 첫 장은 우미. 고토리. 엠마. 아이. 요시코. 다음이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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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 폼리! 네, 좋습니다. 카난. 아이. 우미. 그리고 마지막은 우미. 와 이렇게 빨리 뜨면 좋은데요 느낌이 지금. 아 또 깨진다. 자, 아 양이 부탁드립니다. 계속 깨지네요 이거. 좀 버그가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평소에 안 그랬는데 어 이게 바로 뜨네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한 번에 뽑은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매번 지각해서 뽑고 그랬는데 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가겠습니다. 볼게요 그냥. 아 마음 편히 끝낼 수 있겠다. 그냥 빠르게 보겠습니다. 짠. 네, 리나죠. 카린, 카나타, 네, 하나와루, 엠마, 카나타, 카린, 카스미, 네, 하나와루, 마지막은, 이제 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60연 마무리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결과입니다. 일단은 제가 목표로 했던 패스 이번에 폼린을 획득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통상 니코 한 장, 마리 한 장 이렇게 세 장을 먹고 끝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도 그랬고 이번달도 그랬고 이제 굉장히 좋은 성능이 나오니까 이거 다음 달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 이제 또 존버를 해가지고 다음 영상에도 이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